인생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이 들어왔고 이제는 옛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우시며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길 원하셨고 마귀와 귀신들과 이 세상의 일들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부르심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치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왕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에 부활과 의롭게 됨이 있을 수 있고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스리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1월 27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주권과 숭고함을 언급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그분의 의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당신이 완전한 상태에서 더 발전할 수 없듯이 그분의 의 역시 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날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혹은 덜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셨고 우리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 죄 없는 유일한 분이셨으며 당신에게 의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한 예수님의 자격을 받아주셨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의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구절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이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의롭게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의를 얻거나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의 본성을 그분의 의로 대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실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행실이 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서와 서신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단지 의롭다고 여겨주었다, 의롭다고 일컬어주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겉도 시커멓고 속도 시커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끗하다고 여겨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았고 입학 통지서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오름에 항상 언제나 옳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의 의도와 죄의 동기와 죄의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오름에 항상 맞았고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의 말과 죄의 행동과 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오름에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다음 뒤에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볼 때 옳은 것 같고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춘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는 자기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내가 볼 때 옳다고 여겨지는 자격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과 위치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실제와 은혜들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자격과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본성과 능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의의 생명이며 그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옳고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는 본성이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본성은 의의 생명이며 의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이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며 행할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이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만큼 우리도 의롭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이 100%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신 것뿐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는 위치와 자격을 말하며 본성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삶의 방식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잘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옛사람과 이전의 모든 삶은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자격과 위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의 본성과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의롭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의롭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이러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고 충만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해할 때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와 마귀의 일들을 다스리며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주도하며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지혜롭게 행하며 나아가서 다스리며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고 올바르게 행하고
의의 일과 열매를 맺는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고 올바르게 행하고 의의 일과 열매를 맺는 능력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